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 온 에어 앵커 온인주입니다. 아, 오늘 현물 양시장에서는요,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면서 모두 힘이 쭉 빠져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아,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할 거고요.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두 선택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결정을 해야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있는데 비바람에 강한 것은 대나무가 자라날 때 그 중간중간에 견고한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의 매듭을 짓는데 저희가 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. 전화 문자 활짝 열려있거든요.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02786-1022-1023번, 문자 013-3366-8288번,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상톡 앱까지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이트 주소창에 www.주식온에어.com 치고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참고해주세요. 그럼 주식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.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. 생방송 주식 온에어. 내 종목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번호 눌러주세요. 02-786-1022-1023. 전화는 부끄러우시다고요? 그럼 문자로 보내주세요. 013-3366-8288. 주식 온에어는 모바일 어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상톡을 설치하시고요. 휴대폰으로 빠르게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. 내 종목 전략 망설이지 말고 생방송 주식 온에어와 함께하세요. 오늘 시작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전격 해부하는 상승 돌파 고 시작합니다.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이상투자그룹 변원규 김 충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와, 변 전문가님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몇 주 만이죠? 네, 한 2-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,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계속 연구하고, 이런 시장 흐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었습니다. 쉬는 동안에도 쉰 게 아니었네요. 충성 전문가님은 주말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, 평소에 저는 아는 척도 안 해주시더니 오늘은 해주십니다. 예, 뭐 주말 사실 이쪽 업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요 많이 피곤해요. 뭐 연구도 연구입니다만은 네, 주말에 시체가 돼서 계속 잠을 좀 많이 잤죠. 네, 그래, 에너지 예, 많이 충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도 많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한 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분은 열심히 쉬시고 에너지 축적까지 해오셨다 그러니까요. 여러분 부담 없이 그리고 믿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징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. 자, 오늘도 체크해볼 특징주 세 가지. 그 첫 번째는 DR잼입니다. 삼성이 좀 엮여있는데요. 어떤 내용일까요? 들여다보시죠. 엑스레이 전문 기업입니다. 그런데 삼성전자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곳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종목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. 지난해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된 새내기주입니다.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새내기주는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뒤에 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뉴프라이드입니다. 이게 대마 관련주로 알고 계시죠? 바로 미국 LA에서 마리화나 재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마와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종목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. 내용 함께 보시죠. 바로 내일부터 의료용 대마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지금도 이거 접근 가능한 종목인 건지 잠시 뒤에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정말 이 악재가 터진 특징주입니다. 오늘 엔터 3사가 모두 울성을 짓고 있죠. 신인 아이돌 그룹의 데뷔로 봄바람을 예상하던 이 엔터주인데요. 웬일일까요? 내용 함께 보시죠. YG엔터에 소속된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, 사고에다가
SM의 이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면서 이 두 종목은 오늘 10% 넘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애꿎은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3%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이 엔터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엔터주 먼저 연락 온 순서대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. DRGM 보겠습니다. 변원규 전문가님,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? 네, DRGM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 상장 종목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.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보급형 의료용 그 엑스레이를 생산, 제조,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. 지금 삼성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에서 바이오 협력사들을 반도체 기업들처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지금 엑스레이 지금 같은 경우 핵심 부품인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DRGM이라는 회사가 이 제너레이터 기술을 2007년 이미 미국 FDA와 유럽 CE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. 그 이후에 2012년부터 그 후지필름과 일본의 후지필름과 국내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게 수출이 약 70% 이상 차지하면서 전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이제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이제 지지난해죠. 2017년도에는 일본 후지필름이 실질적으로 지분에 참여함으로써 2차 제2대 주주가 되면서 전략적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상장 이후에 마련된 공모 자금을 통해서 올해 이제 신공장이 완료가 되고요. 그리고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환자의 움직임을 활용 인식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최상급 장비까지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상장 첫날 지금 이 작년 그 11월 22일 날 이날 그 시가 부분, 이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웬만한 그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첫날 주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DRGM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지금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일단 매수가는 그 뭐 9,000원 미만에서 그 9,000원 내외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전고점 수준인 10,3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지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뭐 20,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. 그래서 저는 고 외치겠습니다. 와, 새내기주 참 생소한 기업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주가의 흐름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고 의견 주셨습니다. 1차 목표가 10,300원, 2차 20,000원 중장기 관점으로 볼만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. 다음 기업은요, 뉴프라이드인데요. 오늘 10%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고 의견일까요? 충성 전문가님 봐주시겠어요? 네, 오늘 제가 선정한 특징주는 뉴프라이드입니다. 그런데 혹시 우리 앵커님 스타크래프트라고 아세요? 이걸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. 네, 뭐 블리자드에서 네. 만든 그 게임이었으니까. 제 나이가 공개될까 봐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알고는 있습니다. 예. 네, 저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왜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거든요.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공격 유닛이 마린이라고 있습니다. 그 마린이 맞는 그 막 오예 하면서 맞는 팩이 있거든요. 그럼 그 팩을 맞게 되면은 엄청 빨라지고 총도 빨리 쓰고 막 이러는데 말씀드렸죠. 저는 그게 생각난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단 뉴프라이드 그 스팀팩 마린이 쓰는 게 그런 유지 않습니까? 뭐 마약 관련된 뭐 그런 것들. 네, 이 뉴프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그런 쪽이죠.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에서 뭐 허가되고 또
하고 있는 이런 것들, 뭐 대마성분의약품 그 4종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. 이미 여러분께서 잘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, 일단 이미 지난해였습니다. 지난해 후반경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뭐 개정안이 국회를 좀 통과를 했고, 그리고 내일부터 그 관련 것들이 이제 뭐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허가가 된단 말이죠.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수요가 많은 뭐 뇌전증 치료제인, 예,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에피디올렉스라는, 예, 그런 제품에 대해서 뭐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유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, 대마 사업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일단 우리나라 그렇습니다. 뭐 자가 치료 목적으로 이제 수입 허용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인데,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제품들이 계속 들어올지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일단 한번 차트를 통해 보겠습니다. 사실 그동안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. 뭐 1월 시작이 되면서 한 차례 탄력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봉으로서 숨을 고르는 과정들이 계속 그려졌어요. 뭐 최근에는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,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는 것을 미리 알았느냐, 최근에 이렇게 바로 이제 또 탄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. 일단 의견은 저는 고예요, 고. 그런데 이 고가 그 고가 아니라 이제 조건부 고라는 거죠. 왜냐하면은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. 지지를 나타냈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들이 있었고 또 이 구간이 있었어요.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죠. 선을 그어보면은 이 구간이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? 예, 지금 그 밑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걸리고 또 밑에서 또 계속적으로 숨을 고르다가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라인에 걸칠 수 있다는 것이죠.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고 또 매수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저항 라인 가격 선으로 보면은 약 2,500원 정도가 될 겁니다. 확실하게 그 매물대를 넘어서는 것은 2,6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, 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건부라고 했죠. 이 매물 라인 2,500, 2,600 그 라인선을 확실하게 안착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일 가능성이 있으니, 네, 고어라고 하더라도 또 진입을 하더라도 이 라인을 좀 넘는 것을 확인하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뉴프라이드 일단 고 의견. 하지만 세모라고 좀 정리가 되네요. 일단 가격대가 2,500원, 2,600원 부근 돌파되는지 여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뉴프라이드까지 특징주 의견 체크를 해봤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관심을 둬야겠죠? 여러분들의 궁금증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